안녕하세요. 운동 모델로 활동 중인 이승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마일리 사이러스 다리 운동을 시작해 볼 건데요. 오늘은 런지 위주로 해볼게요. 처음 해볼 거는 얼터너티브 런지라는 거예요. 얼터너티브 런지는 일단 옆으로 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발 간격은 제 어깨 너비로 서시는 게 좋고, 처음에 왼쪽 발을 뒤로 가져가서 이렇게 앉아볼게요. 이럴 때 무게중심이 중요한 거는요, 앞에 이제 구부러진 쪽에 다리에 실리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뒤는 살짝 바닥을 톡 찍고 온다는 느낌으로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왼쪽을 했으면 다시 오른쪽 한번 찍고 올라오시고, 이렇게. 그래서 런지 동작을 하되 이렇게 교차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요. 이때 런지를 처음 하면요, 이 앞쪽이랑 앞쪽 허벅지랑 뒤쪽 그리고 엉덩이가 너무 이제 아픈 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럴 때는 괜찮으니까 그냥 계속 유지해 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교차하면서 런지를 해주시는데, 처음에는 60개씩 하는 게 좋습니다. 이번에는 사이드 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사이드 런지는 와이드 스쿼트처럼 좀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는 게 좋아요. 팔 앞쪽은요, 그냥 그대로 11자로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. 이렇게 가신 다음에, 이렇게 갈 때는 이제 구부림 쪽 허벅지에 최대한 무게중심을 주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옮기시고, 그 다음에 다시 왼쪽. 자, 이런 식으로. 처음에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요, 천천히 이 무게감을 느끼면서 한쪽씩 이렇게 무게 중심을 실어 보시는데, 이게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요, 좀 더 빠르게 1.5배속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이제 허벅지가 불타는 느낌이 들면서 좀 더 자극을 느끼실 거예요. 자, 오늘은요, 마일리 사이러스 운동 중에서 런지 동작과 런지 변형 동작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. 런지 동작은 뭐 도구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3분에서 5분 동안 해주시면 훨씬 더 다리가 탄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다음번에도 또 유익한 운동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